지금 세팅해드린 메뉴는 도미 어만드는 거고, 추자도 참돔을 이용해서 저희가 얇게 포를 떠서 만두 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육수와 함께 같이 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살짝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도미 어만두. 도미 어만두. 그러니까 도미를 말 그대로 이렇게 만두처럼 만든 거네요. 오빠 먹고 기절하지 마요. 맛있네요. 맛있나 봐. 맞아. 맛있네. 맛있어. 생선의 향이 약간 고급지다. 맛은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신선, 약간 신선하다. 네.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네, 고급죠. 호텔에서 먹는 맛. 고급죠. 이게 안엔 고기. 네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만두 손은 저희 한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도 들어가 있지만 가장 특이한 부분은 참송이 버섯이 들어가 있는데요. 드셔보시면 조금 솔잎향이 은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캐치했어요. 뭐야? 정말 죄송하지만 저분은 기상캐스터예요. 저분은 기상캐스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날씨는 은은하지만 아니 어디서 봤어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리포터. 피부과에서 일하죠. 피부과 아니 갑자기 저기 호연주 씨 네. 갑자기 피부과는 왜 그래요? 약간 그런 말투 이쁘고 막 아니, 이런 약간 죄송합니다. 느낌이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음식 맛은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빠 이따 전체적으로 할 게 없냐? 오빠 이따 만두 하나만 먹고 있어. 아니 전체적으로 할 게 없는데 아직. 네 저희 두 번째 메뉴 네. 전복 캐비어 김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아, 그게 또 무슨 맛일까 또 캐비어 김밥이. 전복과 캐비어 그리고 김 두각으로 만든 김밥입니다. 네, 전복은 저희가 마라도에서 가져온 네, 특산물로 구성을 했고요. 옆에 전복 슬라이스와 캐비어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비주얼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좋네. 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김말이 아 그런 느낌이구나. 냄새 너무 고소한데? 바삭바삭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겉이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겉바속촉이네. 이거는 제작진들이 만들 수가 없어. 일단 이런 메뉴가 시중에 있을 수가 없고 호텔 아니면. 맞아. 아 분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분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너무 답답한데. 저희 다음 메뉴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산 청정 돼지 감자 피레가 올라간 프로슈토와 간장 기름 떡볶이 메뉴입니다. 떡볶이예요? 야 근데 이런 떡볶이는 처음 먹어보잖아요. 오 마이 갓. High class Korean. 그러니까 심플한 한국 음식이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입맛에 조금 더 맞췄다고 할까? 그죠? 맵지도 않고. 조금 위트 있는 맞아. 분식 같아. 난 가짤 수가 없어요. 맛 자체가. 메뉴가 너무 퀄리티 있어. 약간 제작진이 극조해서 만든 맛이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네. 이럴 수가 없어. 이거 셰프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는 진짜로. 이 셰프 이름 뭐였지? 황수찬 셰프님. 아 근데 나 셰프님 이름이 성함이 어디서 많이 듣던 셰프님인데. 약간 세찬이 같은데? 수찬 세찬 그치? 이거 카메라 감독님 이름 아니야? 아 내가 왜 익숙하게 듣던 이름 같지? 황수찬 셰프?
언니 나 멘붕났어 지금. 난 아예 모르겠어. 나 진짜 이거 나 모르겠어 나. 여기 진짜 같대요. 그래요? 응. 근데 늘상 나라오가 그럴 때마다 틀렸거든. 아니 근데 이게 아. 아 이게 두 분도 이게 두 분도 잘 봐야 돼요. 이게 두 분도. 저 하나 또 봤어요. 눈으로 사인하는 거 봤지? 그리고 사인하고 신발을 신고 가잖아요. 어. 근데 안 시키니까 그냥 국회에서 갔어. 안 시키니까 뭐야 여기? 그래서 가짜라고?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야? 근데 여기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도와주실 때 신발을 벗지 않으시고 처음이었을 거야 오늘. 왜냐면 이 바닥에서 우리가 밥 먹는 게 처음이니까 바닥에서 우리가 밥 먹는 게 처음이니까. 여러분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주먹 주먹. 제가 호텔에 꽤 많이 드나들었어요. 어. 네, 그치 그치 인정. 특히 이런 연회장. 그거 네네네. 특히 이런 연회장. 그거 네네네. 자 일단 라면 나왔으니까. 네 지금 준비해드리는 라면이 바로 17년도 우와. 콜드플레이. 네 저희 키족의 관장. 마라도 전복하고 독도 새우가 제철 메뉴로 들어간 얼큰한 라면입니다. 오 마이 갓. 야 담음새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야 근데 해물 향이 진짜 많이 난다. 라면이 라면이지 뭐. 아니요? 다들 솔로곡 녹음하는데 자기가 아직 차이가 안 와요. 오우 너무 짜. 짜? 근데 왜냐면 해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 그지? 일단 해산물 신선도 너무 좋고 근데 짜! 아. 바다향이 나, 바다향이. 이런 향이 나려면 해산물이 싱싱해야 되거든요? 이거 무지하게 싱싱한 거. 이거 보세요. 관자 보세요. 탱글탱글해. 야, 태평양이네. 근데 짜면서 계속 먹게 되는 건 뭐지? 짠데 뭐 버틸만 해요. 그래 버틸만은 해. 바로 이어서 저희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 체크 짜파구리도 저거, 같이 저거, 저거.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 우와 저게 뭐야? 대박이다 이거. 우와. 와. 저희 안동 한우로 숯불로 만든 채끝 짜파구리인데요.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린 나이프와 포크로 한입 크기로 썰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와 비주얼이?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작진은 어떻게 하냐고. 아 이게 짜파구리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야, 대박이다 이거. 와. 아, 근데 우리가 아는 면이 라면 면이 아니네? 그러네요. 라면 면이 아니야. 그렇지. 면이 달라. 왜냐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 이게 최고네. 와 트러플 향이 어우. 이건 트러플 고급지다,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이 고기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부드러워.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와! 와,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